치레기가 지금 과열되는 것을 막아가지고 일단 화재 예방이 주 목적이고요. 냉매가 빨리 식어서 에너지 사용량이 확실히 줍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제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계속 거의 24시간 뜬다고 보시면 돼요. 전기세가 원체 전기세보다도 많이 크고 여름에 재고 많이 나왔을 때는 평균 한 180만 원 정도. 안녕하십니까. 봉구브라더스입니다. 벌써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져서 이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는 날씨인데요. 제가 오늘은 여기 31가지의 맛을 내주는 아이스크림 전문 매장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작년 이맘때쯤에 에어컨 실외기 전용 페인트라는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제품을 이번에는 여기 아이스크림 전문 매장에서 전 지역에 전부 다 작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 작업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올 여름이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외기 화재 예방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을 자주 많이 사용하시는 곳이라면 전기료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고요. 바로 작업하는 모습을 먼저 보러 가시죠. 가시죠. 사장님,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죠? 에어컨 실외기에 이제 온도가 상승되는 걸 좀 막으려고 에어컨 실외기 전용 페인트를 지금 작업하려고 왔습니다. 이 지금 페인트를 실외기에 바르게 될 경우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실외기가 지금 과열되는 것을 막아가지고 일단 화재 예방이 주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실외기 통이 과열되지 않기 때문에 냉매가 빨리 식어서 에너지 사용량이 확실히 줍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전력 사용량으로 20, 30% 정도 줄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가 베스킨라빈스 이 아이스크림 전문점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컨택이 됐는지. 일단 냉동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실내 온도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에어컨 가동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전기 사용량을 좀 줄일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이 많은 다중시설에는 또 필수적으로 좀 칠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실외기에 아무나 바를 수가 있는지, 작업은 쉬운지 이것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뭐 누구나 쉽게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먼지만 제거하고 바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믹스한 다음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기 힘든 부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열을 받는 가장 큰 면적들만 칠을 해도 이 실외기 안에 내부 온도가 줄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꼼꼼하게 안 바르셔도 되고 좀 넓은 면적만 좀 작업을 해주시면. 뭐 누구나 구매하셔가지고 쉽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불러서 작업할 이유도 없고. 이게 지금 실외기 표면이 매끄러운데 이게 지금 잘 묻어 있는지랑, 그리고 잘 이 발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지. 지금 보통 일반적인 페인트들은 이 매끄러운 부분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착제 같은 젯소 같은 걸 바르지 않으면 여기 작업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프라이머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일부러 누가 벗기지 않는 이상 페인트만 작업을 해도 이게 내구성이, 혹시라도 많이 지저분해지거나 하면 세척을 한번 하고 위에 덧칠을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덧칠을 하면 할수록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굳이 벗겨내지 않더라도 한 통씩 이렇게 추가로 구매하셔가지고 덧칠해주면 성능도 더 좋고 뭐 미관상 보기도 좋겠죠. 250ml 한 통으로 어느 정도의 사이즈까지 바를 수 있나요, 사장님? 여기 지금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용량이 큰 에어컨이라서 지금 요거 아마 한 통으로 작업이 안 될 겁니다. 일반 가정집이나 30평 정도 기준에 있는 에어컨들은 250ml 한 통으로 두 번 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난간에 있거나 이러면 위험하시면 작업을 안전한 부분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작업하시다가 페인트가 좀 떨어지거나 차 같은 데 묻으면 이게 잘 안 벗겨지기 때문에 변상 문제도 있고, 실외기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난간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칠을 전부 다 하시겠다고 뭐 바깥으로 몸을 내미시거나 하는 거는 위험해서 그 작업하기 좋은 상부 쪽이나 좀 넓은 면적만 하시면 되고, 전체 다 시공은 굳이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열심히 그렇게 안 하셔도 면적이 가장 큰 부분만 칠해도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 위험한 건 좀 안 하셔야 됩니다. 여름철 기준 한 2시간 정도 건조 후에 한 번 더 칠을 하셔야 이게 성능도 좋아지고 미관상으로도 훨씬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한 번 도색이 이제 도장이 끝났고요. 건조가 되면은 한 번 더 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작년에 저희 집에도 바르고 저희 매장에도 발랐는데요. 이게 페인트 한 통에 거의 한 5만 원 돈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금액이 조금 많이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어떻게 보면 저렴하진 않지만 이게 한번 칠을 했을 때 한 20년 정도 간다고 보고 화재가 나지 않으니까 화재 보험 하나 들었다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국제 쿨산업전에 출품하고 나서 지금 관공서들은 작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지금 이게 지금 광고 쪽으로 노출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일단은 화재 예방은 기본으로 가져가고 전력 사용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집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철 온도가 계속 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도 좀 줄고 화재 예방이 되고 이러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사장님 이렇게 지금 실외기에 페인트 네. 칠하는 작업을 지금 요청을 하셔서 밖에서 네. 작업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이거를 또 칠하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저희 이제 베스킨라빈스 같은 경우는 365일 매일 이제 운영하는 매장이고 에어컨을 계속 거의 24시간 뜬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마감하고도 에어컨을 계속 틀어가야지만 이 기계들이 그러니까 탈이 안 나니까 네. 그러면 여름 내내 24시간 에어컨을 돌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기에 이제 24시간 놀다 보니까 무리가 갈 거잖아요. 화재 위험도 제일 크고 사실 두 번째로는 전기료 전기세가 원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고 하다 보니까 전기세 부담도 많이 크고 하기 때문에 페인트를 자체를 하면 실외기 자체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기세로 봤을 때 많이 효용이 있다 그래서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전기료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물론 계절마다 틀리지만 보통 평균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 물론 평수와 뭐 청구의 차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한 120에서 140 정도 평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름에는 많이 올라가죠. 여름이 제일 비싸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네. 여름에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세 달 정도? 여름에 재고 많이 나왔을 때는 평균 한 180만 원 와. 정도 저희 베스킨 라빈스 매장이 한 1700개 정도 되는데 모든 매장에 에어컨은 풀로 돌리신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베스킨 라빈스도 여러분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이미 먼저 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처럼 이제 전기로나 에어컨을 많이 돌리는 데는 필히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지금 1차 작업이 이제 끝난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거의 건조가 다 됐을 거예요. 아, 3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네. 거의 건조가 다 됐네요. 네, 네, 아무도 납니다 지금. 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바르는 게? 그렇죠. 지금 이 안에 이제 로고도 보이고 희끗희끗하지만 네. 한 번 더 바르면 깨끗하게 이제 회색, 그러니까 원하는 색깔별로 조색도 가능하지만 기본 베이스 이제 회색같이 깨끗하게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럼 여기에다가 색감을 넣어서 조색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성능에는 변화가 없나요? 네, 성능에는 변화 없어요. 까만색이 아니면 됩니다. 까만색만 아니면 돼요? 네, 네. 까만색은 열 흡수하는 색이기 때문에 까만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작년에 준비 과정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7월쯤에 이게 출시가 돼서 작년에 이제 여름이 다들 끝났다고 생각해서 많이 사용을 안 하셨는데 올해 이 관련 제품들도 많이 이제 출시가 벌써 됐고 올해나 내년이나 점점 해마다 갈수록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찾아서 시공할 것 같습니다. 다들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써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저렴한 가격에 지금 출시를 한 거기 때문에 효과를 한번 느껴보시면 주변 쪽에 많이 소개도 하고 그리고 관련 제품들이 올해 K2나 아이더나 이쪽에서 이제 의류나 지금 천막, 타프 이런 쪽들도 지금 출시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에어로젤이라 하는 단어가 되게 친숙하게 될 겁니다. 작업이 안 된 실외기 상부를 보면 지금 한 42도 정도 되고요. 작업이 된 실외기 상부가 35도 정도 됩니다. 지금 한 7도 정도 차이 나는데 에어컨 전력 사용량이 주는 이유는 이 실외기실의 내부 쪽으로 전달되는 온도를 에어로젤이 감소시키기 때문에 냉매가 빨리 식고 그러니까 냉매를 빨리 식히기 위해서 컴프레셔가 돌아가는 힘을 좀 적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 전력 사용량이 주는 겁니다. 진짜 올해는 40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어컨 사용량도 많아질 것이고 외부에 인한 열로 인한 이 실외기 화재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내가 지금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내가 있는 곳이 이렇게 에어컨을 하루 종일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직접 바르기도 쉬우니까요. 한번 바르셔도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진짜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